무속인도 사람이다. 올 마이 TV 좋아요. 아니 구독 좋아요. 일단은 사업하시는 분의 금전 그걸 제일 많이 오시고 남녀관계 궁합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오시고 보통 제일 첫 번째로 따지면 이제 금전에 관련된 거죠. 아 우리 동자가 또 돈 냄새 잘 맡는 동자가 있거든. 그래서 당신 얼마 있지? 뭐 얼마 있지? 이렇게 맞히는 애가 있어. 그래서 금전으로 사람들이 사실 많이 와요. 열의 여덟이 그래서 금전 위주예요. 두 번째가 이제 조상에 관련된 거. 세 번째가 이제 자식 그다음에 남녀 관계를 이제 젊은 친구들은 취업이라든지 그러니까 그 나이별로 또 그게 있어요. 근데 금전으로 오셨는데 그 사람 금전은 뒷전이고 죽어가는 것만 보이더라고. 당신은 나가서 운동하다 심장 여기 세 개가 터져서 죽을 게 생겼으니 조심하라고. 그 얘기 했더니 그 사람이 콧방귀 끼고 아니 이 보살님은 금전 잘 번대더니 이상하다 이상하다 그러고 이제 이러고 갔대요. 근데 정말 그 사람이 아침에 조기 운동 축구회를 나갔다가 여기가 뻐근하면서 내 말대로 여기가 막혀 죽는 것처럼 아파서 응급실을 갔더니 그 자리에서 바로 수술방 들어가서 여기 세 개 관 놓고 수술을 하셨어. 그래서 그분이 보살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인사를 오신 거지. 그게 인연이 돼서 이제 저희 집 단골이 되시고 그분도 사업을 하시니까 2년에 한 번 정도, 3년에 한 번 지금 하시고 뭐 그러신 분 계시고요. 가게 장사 잘 되게 해달라고 고사 지내고 있는데 배꼽 밑에 여자니까 자궁 쪽이지 거기에 이제 점이 검은 점이 하나가 손톱만한 거 이만한 게 보이더라고. 그래서 자궁에 암 씨앗이 보인 거지 내 눈에는. 그래서 안 좋은 씨가 보이니 병원을 가시죠 그랬더니 그 양반도 어메 저 엊그저께 갔다 왔는데 아무렇지도 않았대. 근데 뒤가 뜨끔뜨끔 하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병원 검사 다시 했더니 자궁 경부암 초기가 오셔서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 오래 하셨던 분이라 자기가 그 대수되면 굿이라는 게 있어요. 네네. 대신 닭이 죽고 돼지가 죽고 해서 그런 구슬을 했어요 그분은. 그리고 나서 우리 동자가 초콜릿을 줬어. 엄마 이거를 아침마다 하나씩 먹어 그랬더니 그분이 그걸 하나씩 먹었대. 근데 아침에 하나씩 먹으면 불덩어리가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서 쫙 퍼진대. 그 얘기를 하는데요. 솔직히 저도 못 믿어가지고 정말? 이랬어요. 나는 경험을 안 해봤잖아. 내가 어떻게 알아. 그 양명빨 있는 동자가 줬기 때문에 약이지. 우리가 준 건 약이지. 그분이 한 달 동안 그 약을 먹고 그 여사장님 같은 경우는 싹 났어요. 거짓말처럼. 그래서 그분이 소문소문해서 손님 엄청 모시고 왔지.